1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Memories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제가 오랜 유목 생활을 정리하면서 조금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 연주하기 전에 저희 멤버들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드럼의 이은만 씨. 베이스의 강한수 씨. 이제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형이고요. 굉장히 이제 옆에 있는 강한수 씨랑은 굉장히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최근에는 저희 셋 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각자 삶을 영위하다 보니 조금씩 바빠지다 보니까 예전만큼 많이 못 봤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또 봐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도 이렇게 그 재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오랜만에 그냥 만나서 이렇게 딱 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또 이렇게 서로 맞추고 그런 게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가장 큰 롤모델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허비 앤콕의 대표곡인 돌핀 댄스를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아, 아시네.
Thank you.
드럼 연주와 베이스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이은마을 씨와 정한수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제가 최근에 가장 새롭게 쓴 곡인데요. 저희는 모두 이별을 한 번씩 다들 하잖아요. 이게 남녀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번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곡은 사실 제가 어떤 이제 조금 사실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제가 좀 이런 일들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작년 11월쯤에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은데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어드리려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약간 조금 다른 뭐 이거는 저한테는 애도곡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애도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페어웰 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게 이 무대에서만 서면은 이제 조금 몸이 좀 풀린다 싶으면은 벌써 한 세트를 마칠 시간이 와요. 신기한데 여러분들은 뭐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2세트 그럼 좋은데 네 저희가 지금 1세트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곡은 좀 이제 좀 재밌는 곡으로 들어와서 역시 아마 제가 제일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 굉장히 강한 피아니스트죠. 텔러니스 몽크의 In What God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1부 마무리 지우고 이따가 휴식 시간 좀 갖고 2부 세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지켜주시고요.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테니스 테니스 어디 가나 사랑 받아요. 테니스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캐치한 곡들을 조금 연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밖에 있는데 조금 약간 느슨한 발라드 미디엄 이 정도로 좀 연주를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첫 곡 스텔라와 스타일라이트로 이 곡 셋을 열었습니다. 다음 곡은 저의 앨범의 수록곡이 For Arad라는 곡인데요. 되게 재밌네요. 제가 이거 아이패드를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악보가 약간 지금 약간 이상하게 재밌는데 지금 아무튼 네 모든 음원 사이트에 제 앨범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론을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뭐 애플뮤직을 사용하시던 김영재의 무브먼트라는 앨범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김영재 지금 김영재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김영재들이 많은 건지 치면은 좀 의외지만은 단소를 부르시는 분도 앨범을 내셔요. 근데 그분 성함도 김영재이시고 그래서 처음에 앨범을 등록을 했을 때 그분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단소 앨범도 낸 적이 있었나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딱 봤을 때, 오, 이 앨범 되게, 자켓 되게 멋있는데? 그니까 제 앨범입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상을 또 해주시면은, 저의 다음 달 저작권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수록곡인 For Arad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아마드 자말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랬을 때 그분이 썼던 포이치아나라는 곡의 테마를 잠시 빌려서 쓴 곡이었고요. 제가 또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힙합적인 요소들도 좀 많이 넣으려고 했었던 곡입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얘기드렸지만 음원 사이트, 모든 음원 사이트에 다 있고요. 그 단소 김영지 말고 이쁜 자켓. 네. 다음 곡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되게 좋아했었던 곡인데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었던 곡이에요. 제가 키스 자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키스 자렛이 생각보다 젊었을 때 자작곡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후반기에는 이제 보통 스탠다드 곡들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자작곡을 많이 연주를 안 하게 됐었는데 초기에 키스 자렛의 자작곡들은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제가 사실 이 곡을 연주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피아니스트들마다 사실은 되게 각자가 선호하는 키가 있고 조금 불호하는 키들이 있어요. 조성이. 근데 A 메이저는 사실 많은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키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곡을 하자. 요즘 제가 꽂혀있는 게 내려놓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기거든요. 근데 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근데 좋은 곡이고요. 들으면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곡 So Tender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의 이은마루 씨였습니다. 베이스의 김한수 씨였고요. 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저희는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항상 시간이 빨리 가고 너무나 아쉽죠. 네. 다들 오늘 먼 길도 오셔서 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항상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다 보인다.